2024년 우리 지역 기초자치단체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국민들이 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024년엔 어떤 신안군을 만들어갈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섬, 일뮤지엄, 그리고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고소득 그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 또 섬별로 정원을 만드는 그런 부분, 또 햇빛연금을 지금 세 개 섬만 받고 있는데 더 많이 확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의 자연인 갯벌 그런 것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지방시대가 현 정부의 중점 국정 목표인데요. 신안군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안군도 전국의 89개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소멸 최 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하고 소득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소득을 위해서 우선 임대 사업을 하거나 또 정원수 협동작업을 만들어서 우리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지역 소득을 좀 있게 하거나, 또 햇빛연금을 더 많이 받아서 생활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비를 조달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농업 같은 걸 하면서 농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등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하고 좀 소득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 또 작가들이 참여해서 섬마다 특색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1섬 1뮤지엄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요.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에 사신 분들이 신안군이 문화예술의 소외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안군민들의 가슴 속에 당당함, 자랑스러움, 그래서 신안군을 안 떠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신안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시는데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섬이 많고 유인도가 한 74곳이나 되는데, 그 섬별로 한 섬당 한 개의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완성된 것이 지금 한 11개, 앞으로 이제 완성시킬 것이 이제 앞으로 한 8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임자도는 홍매화의 섬을 해서 모든 홍매화, 도초도는 수국의 섬인데, 섬 전체적으로 수국을 지금 100만 번 심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어서 그 섬선별로 차별화된 그런 걸 만들어서 도시나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정원이 아름다운 섬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신안군정 추진에 있어서 각오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안군이 지금 걸어오는 길은 다른 자치단체가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일 멀고 재정 자립도도 정부에서 제일 하위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한 것을 따라해가지고는 절대로 또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말 섬에다가 세계적인 뮤지엄을 만들고 섬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신안군이 브랜드 되면 우리가 생산하는 농수산물도 판로가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갖고 또 금년 한 해에도 또 소망은 이루어지고 또 풍년농사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MBC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안의 발전된 모습을 통해서 또 섬 지역이 아 저렇게 발전해 갈 수 있구나, 그렇게 성을 많이 보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